어디 내 운세를 봐보거라. 대감마님께서는 인신사회를 모두 갖추셨으니 제왕의 운을 타고나셨습니다. 제왕의 운? 예, 삼행격의 사주십니다. 명리정종에 따르면 삼행격이 남자일 경우 그 지위는 삼공에 이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삼공에 이른다? 예, 삼공은 승상, 태위, 어사대부의 자리를 말합니다. 조선의 벼슬로는 영의정이구나. 그렇습니다. 더 볼 건 없느냐? 눈이 크고 길어 대범한 기질이시고 큰 입과 큰 기능, 큰 야망과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를 뜻하니 대감마님께서는 중류의 지주가 되실 분이십니다. 중류의 지주? 그건 또 무엇이냐? 황하 중류에 있는 기둥 모양의 돌을 말합니다. 이는 판판하여 숫돌 같으며 경류 속에서도 꼼짝도 않는 돌입니다. 이는 난세에도 절개를 지키고 위기에 기꺼이 맞서시는 대감마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대감, 혹시 계집이 대감께 무례를 범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어린 계집이 아주 신묘한 재주를 지녔더구만. 내 아주 감탄을 했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찌 전옥수에 있는 것인가? 예? 그게 저, 이 아이의 어미가 죄인으로 수감 중에 감방에서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하여 여주의수들한테 젖동량을 하면서 전옥수에서 키웠죠. 그래? 아이, 불쌍한 아이죠. 어린아이를 쓸모없다고 다들 내치라고 했지만 인간의 도리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끝까지 우겨서 이래저래 각별히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거 잘했구만.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조만간 사람을 보낼 테니 이 아이를 내 사가로 보내게. 예, 대감.